시원시원하게 돌직구를 날리는 김성경 씨. 자, 그리고 데뷔 1년 만에 하이브를 핫하게 닮은 트와이스의 나연사나. 나연 씨 정말 그 남심을 흔들었잖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친구를 맨날 달고 샤샤샤. 오리지널 보여주세요. 오리지널. 죄송합니다 시청 여러분. 예, 예. 시작.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샤. 아 저거 아, 너무 너무 상큼한 것 같아요. 태준이가 좀 같이 좀 셋이서 한번 해보세요. 저, 그래? 정찬우 씨도 한번 해요. 같이. 아, 빠질게. 예. 세 분이 이렇게 같이. 세 분 시작.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샤. 그러면 신곡도 좀 부탁드릴게요. 신곡 네, 한번 보여주세요. 신곡. 신곡. 예. 신곡 제목은 뭐예요? 제목. TT예요. TT. TT. 우는 모양으로 아, 눈 밑에 이렇게 T자를 그리는 안무랑 너무하다고 이렇게 삐지는 안무가 나네. 포인트 안무예요. 아. 네. 아, 좋아요. 음악 주세요. 숙소에 있을 때는 어떻게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숙소에 작은 막 스피커가 달려있는 밀라볼이 있는데 그걸로 네, 노래를 틀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다 같이 거실에 모여가지고. 거실에서 아. 모여서 춤추고 놀아요? 네. 춤추고 와. 대단한 그룹이고. 재밌겠다. 자, 지난주 인생 다 이런 건가요가 3승을 차지했는데 많이 달라졌다고 들었어요. 수빈이가 너무 솔직해져서 너무 좋고 아빠도 뭐 하다가 안 하는 게 아니고 계속 꾸준히 노력하고 있어서 오, 다행이네요 정말. 네, 저희는 지금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우승석에서 사퇴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역사상 그런 일은 없었는데. 아, 네. 근데 저희는 충분히 지금 수빈이도 많이 달라졌고 아빠도 많이 달라져서 다 변화하셨다니까 뭐. 다행이네요. 예, 예. 자, 앞으로 뭐 수빈이네 가족이 더욱더 행복해지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사연, 여동생의 실체. 오늘 주인공은 자기 동생의 비밀을 다 까발리겠다고 여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쁘고 날씬한 여동생을 둔 20대 여자예요. 제 여동생은 안녕하세요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하곤 하죠. 헐 대박 대박. 오, 저 동생 진짜 어이없다.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지? 언니 저런 동생도 있는데 나 정도면 완전 괜찮지 않아? 아, 참나 제가 볼 땐 제 동생이 제일 이상하거든요. 제가 진짜 살다 살다 제 동생처럼 진짜 저렇게 더러운 인간을 처음 봤다니까요. 어우 이게 뭔 냄새야. 야, 너 이 운동복 뭐야? 야, 여기서 썩은 일 하잖아. 어? 그거 일주일 전에 입은 건데? 말려서 입으면 돼, 괜찮아. 말려서 입은 뭐? 너 그럼 2%만 얼룩은 뭔데? 야야, 이거 곰팡이 핀 거 아니야? 상한 음식에서나 피는 그 곰팡이가 동생 운동복에서 피었더라니까요. 보다 못한 제가 동생 물건들 싹 치우면요. 동생은 아 왜 언니 맘대로 치우고 난리야. 아니 내 물건 건드리지 말라고 했지. 아우 짜증나 진짜. 집을 발칵 뒤집어 놓을 정도로 성질을 내는데 진짜 미쳐버리겠어요. 더러움의 끝판왕인 제 동생 깨끗하게 개조할 방법이 없을까요? 야. 곰팡이는 좀 이해되는데 벌레는 좀 과장한 것 같아요. 곰팡이가 이해가 돼요? 아, 곰팡이가 왜 이해가 돼요? 곰팡이가 이해가 된다고? 아니 그 살다 보면 좀 우리가 그렇게 좀 바쁘니까 네. 일주일 미뤄질 수 있죠. 자매끼리의 문제거든요. 언니 그 저는 그거 갖고 싸운 적은 없고 옷 갖고 싸운 거는 항상 그거였던 것 같아요. 서로 누가 먼저 입고 가느냐. 어렸을 때도 언니랑 옷을 항상 같이 입었거든요. 제가 이제 옷을 사갖고 와요. 그러면 제일 많이 구박하는 게 성녀 언니예요. 넌 어떻게 이런 옷을 돈 주고 살 수가 있냐고 막 구박을 해놓고 그 다음날 자기가 입더라고요. 트와이스는 어때요? 아무래도 멤버가 좀 많다 보니까 혹시 숙소 생활하면서 좀 안 치우는 멤버가 있는지. 제일 안 치우는 멤버. 여기 없는 멤버. 뜨끔뜨끔해하는 표정이 약간 안 치우셨나요? 안 치우는 멤버 나온 거예요 오늘 둘? 두 사람이 나왔어요. 나연인가요? 가장 이제 깨끗한 멤버가 있는데 그 멤버분이 네. 저희라고 제일 지저분한. 아, 지저분한. 벗어 푼 거 아니 되신가요?
입을만 해서. 자, 여동생이 너무 지저분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는 주인공입니다.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까 옷에 핀 곰팡이. 곰팡이 핀다는 게 말이 돼요, 진짜 그게?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가능하더라고요. 동생이 진짜 매일 운동을 해요. 아, 운동은 또 열심히 해요? 네, 진짜 열심히 해요. 운동복이 땀에 쩔어서 쉰내도 나고 그렇죠, 되게 그렇죠. 나쁜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그 운동복을 그대로 옷장 안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왜 옷장에 넣지? 그거는 이해가. 씻기는 잘 씻어요? 네, 씻는 건 잘 씻는데 옷장 안에다 넣어놓은 그 옷이 우유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나중에 딱 들어봤는데 거무스러운 물체가 있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과자 부스러기인 줄 알았어요. 그게 곰팡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동생한테 야, 너 이거 왜 여기다 넣어놨어? 그랬더니 나 말려서 한 번 더 입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실험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말리려면 햇볕에 말리든가 해야지. 그 옷장 속에 넣어놓은 게 마르나? 그걸 그러니까, 모르나? 아니, 안 믿겨져요, 말로는, 진짜. 그래서 저희가 뭐 한번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게요. 와. 아이고야. 아, 옷장이 심하다. 야. 이거 도둑이 왔다 간 것 같아. 또 있어요? 저희 방 모습. 저쪽에 있는 옷은 아니죠? 네, 머리맡에 있는 옷은 뭐예요, 저기? 아, 수건 옆에. 저거는. 빨다만 옷. 근데 끝에 수건은 개났네. 수건은 개났어.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아, 저희 어머님, 아버님은 거의 포기 상태고요. 엄마, 내 동생은 왜 이렇게 더러워? 라고 물어봤더니 태생이 저런 아이니까, 태생이 저런 아이니까. 포기했구나, 진짜 포기했구나. 다른 사람들이 이러는 거 모르죠. 집에서만 하는 거.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네, 다른 사람들은 주로 몰라요. 그렇다고 이런 분들이. 왜 모르는 거예요? 아, 그게 동생이 되게 예쁜 편이에요. 163cm에 48kg이고요. 셀카도 막 50개씩 찍고 SNS에 올리면 막 좋아요도 많이 달리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 되게 어이가 없는 게 아, 저러고 있을 때 가서 옷장 정리나 하지. 가끔은 옷장에 사진을 SNS에 올려버리고 싶어요. 한번 올려보지 그랬어요. 진짜. 그러면 동생한테 좀 미안해서. 그러면서 방송에 나왔어요? 방송에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동생이 버릇이 고쳐지지 않을까. 그래서 자우디가 한 방에 보내려고 나온 거네요. 그쵸, 그쵸. 동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번 일어나서 다, 예. 몸매도 너무 좋고 인사 좀 예쁘게 한번 해줘보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진짜 안 믿겨지는데 왜 방을 안 치워요? 아, 다이어트 때문에 하루에 한 끼밖에 밥을 안 먹어요. 예. 근데 운동을 하고 오면 되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넣는 경향이 또 막 심한. 아니 운동복 그거를 이렇게 걸 수 있잖아. 그냥 아무렇게 던져서 바깥에다 던지는 건 괜찮은데 왜 농에다 넣어놨냐고요? 어머니가 빨래를 빨래까지 맡아고 저한테 타박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운동을 하도 많이 하니까. 그래서 말려서라도 입어야겠다. 아, 결국 생각을 해요. 엄마 때문에. 그 저희가 그 옷을 좀 가져다 달라고 했거든요. 곰팡이 쓴 거요? 네. 동생이 운동하고 3일 동안 묵혀둔 옷을 가져왔어요. 아, 지금 3일 동안 묵힌 걸 그대로 갖고 왔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 거야, 같이? 와우. 그걸 또 폐개로 왔냐? 아, 이거 진짜. 야! 이게 잠깐만. 하지마. 하지마. 진동을. 진짜 말해봐. 아, 진짜. 웃기려고 하지 말고 무슨 냄새 나는 거야? 약간 땀에 쩌든 내 있잖아. 아니 근데 그 냄새잖아요. 본인들도 약간 지저분하다고 하니까. 맡아봐요. 왜 사나? 어때요? 이런 냄새 처음이에요? 운동 되게 열심히 하셨구나. 아니 왜 땀이 나도 더워서 나는 땀하고 운동에서 흘리는 땀하고 다르잖아요. 다르죠. 근데 운동에서 나오는 땀은 여기 보니까 네, 죽으라고 흉어를 부려놨네. 아니 태진 씨 왜 16억을 막 근데요 이거 만져봐 촉촉해. 왜? 만져봐 진짜로. 저기 태진 씨 촉촉해 지금. 형 냄새 나요? 아 이거 고 굉장히 초속적이고. 아 야 너 오. 아. 오! 아, 왜? 아, 창피하잖아요! 아니, 야, 이거 근데 아까. 아.
아니 근데 네. 어, 궁금해 궁금해. 아, 진짜 만져봐. 아, 진짜 진짜 맡아보셔야 돼. 만지고 맡아봐. 만지고 한번. 그냥 마치 만지고 해. 왜 그렇게 만지니? 아니 만지고. 아니 만지고. 저 손이 되게 음행해 보이자. 음행해 보이자. 아니 근데 전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를 말려서 또 입겠다고 한 거예요? 아 정말로요? 그러게. 제가 빨기도 해요. 근데 엄마가 빨래를 쌓인 다음에 빨아야 된대요. 그래서 그걸 계속 쌓아놓다가 언니가 그래서 그 더러운 걸 다 치워줬잖아요. 어. 근데 왜 짜증났어요? 언니가 그때 렌즈를 치워놨어요. 그래서 찾느라고 학교 1교시에 늦을 뻔한 거예요. 제 물건에 손 안 댔으면 좋겠어요. 아 곰팡이가 펴도 놔둬라. 언니가 깔끔을 되게 많이 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침대 막 바닥까지 막 빡빡 닦고 약간 엄마랑 언니랑 똑같아요. 매일 타박을 하니까 그냥 위축되고 지금도 너무 얼굴 못 들겠어요. 아니 근데 사실 전에 방 지저분하게 쓰는 여성분 나왔잖아요. 예, 예. 거기에 비하면 사실 지저분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저 정도는 그런 걸 보면 약간 본인이 너무 깔끔을 떨어서 진짜 그렇지, 상대적일 수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요. 사실은? 저는 진짜 지극히 평범하고요. 동생이랑 저랑 집안일을 해야 되는데 바닥 청소할 때 동생이 과자를 먹으면서 돌아댕겨요. 그래서 좀 도와주면 안 돼? 그랬더니 동생이 자기는 오후 4시부터 할 거라고 오후 4시부터 할 거라고 그런데 안 하고 운동을 하러 도망을 가요. 그래서 결국은 저 혼자 다 해요. 제가 학교가 프로젝트도 많고 밤을 새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아~ 주말에는 좀 쉬고 싶은데 언니는 막 9시, 10시부터 일어나서 청소하자 막 이렇게 막 저를 막 계속 5분마다 계속 닦달아요. 근데 나는 동생 마음도 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언니가 불편한 것도 있지만 언니 스타일대로만 넘어가는 거야. 왜 하고 싶어도 하기 싫어지고 막 그러죠. 제가 기숙사를 가봤어요. 작년 여름. 그러니까 이걸 들어봐요. 기숙사 책상 위에 메이크업 도구랑 음식물 찌꺼기랑 그리고 음식 그 봉트가 다 뒤섞여 있어서 치우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힘들어서 알아 누웠었어요. 아니 김성희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아까는 언니가 너무 스타일만 고집하는 것 같아. 근데 냅둬야 돼요. 그거를 자기가 치워주니까 본인도 힘든 거고 선생 입장에서는 본인이 치우려고 했는데 미리 다 치워줘 놓고 나서는 나한테 뭐라 그런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시 치울 건데. 친구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지 그래. 한번 친구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연이 고등학교 친구예요. 근데 언니의 고민을 들으니까 충분히 언니 마음이 이해가 돼요? 아니면 여기 오기 전에 지연이가 자기 옹호 좀 해달라고. 옹호를 해달라? 네. 그랬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더러워요. 어떤? 아, 고등학교 때 일주일 동안 머리를 안 감고 다닌 적도 있었고 보면은 추노처럼 이렇게 추노 네, 튀어나오고 떡져갖고 머리가. 네. 제가 여자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네. 같은 반 친구 한 명 있었는데 걔는 한 달 동안 머리를 안 감았었어요. 아, 나 괜찮구나 생각하고 보니까 약간 핑계를 대는 스타일이다. 그런 사람 보고 이제 자기는 안 그러는구나. 고등학교잖아요. 예. 약간 샤워 시간도 좀 아까워서 솔직히 아, 공부 굉장히 잘했구나. 아 공부를 되게 잘한 편이야? 잘했어요? 언니? 아니요 못해요. 아니요 못해요. 몰라 이거는. 언니한테 물어볼 줄 몰랐죠. 언니한테 물어보지 왜 못해요 저. 야 이거 옆에 있는 친구. 아 저는 지금 친구랑 같은 대학 동기인데 기숙사 같이 네, 써요? 네 같은 기숙사를 써요. 룸메이트? 네 룸메이트. 와 룸메이트 나왔다. 제가 기숙사를 같이 쓰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바나나 우유를 한번 사 먹으면 한 모금 먹고 책상 위에 그대로 한 3, 4일 동안 방치를 해둬요. 제가 재미 그냥 네 지연이가 집에 기숙사 말고 자취를 한 적이 있어요. 친구가 이제 3개월이 지나고 다시 학기 복학하고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도와달라고 냉장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딱 갔더니 냉장고 밑에서 이렇게 검은색 물이 이렇게 네? 그래서 저랑 선배가 뭐지? 기겁해서 냉장고를 이렇게 딱 열었어요. 응, 어떻게 됐어? 계란 안에 이제 구더기가. 와, 계란이 썩어갖고 이제 이렇게 네. 구더기가 나오고. 구더기가 이렇게 나오고 배추 이런 멸치볶음 이런데 날파리가 막 날아다니고. 3개월을 방치한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전원을 꺼놓고 음식이 그 안에 그대로 있었던 거구나. 아니, 그러면 전원을 꺼놓고 음식을 치우고 가든가 해야지 왜 그러고 갔어요? 제가 학교가 프로젝트도 많고 그놈의 프로젝트 진짜 무슨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아,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빨리 종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깜빡하고 냉장고 코드만 뽑아놓고 집에 간 거예요. 야, 깜빡을 많이 하는 모양이네. 네. 난 진짜 동생 편을 들어주고 싶었는데. 그치? 진짜. 아, 이건 너무했다. 음식은 좀 그 저기잖아요. 구데기가. 난 상상. 달걀에서 구데기가 그리고 마른 반찬에서 날파리가. 걔네들끼리는 무슨 생각하면서 거기서 지냈을까? 나 옛날에 이거 되게 추웠대. 물론 치우는 것도 고민이겠지만 여기까지 나왔으면 뭔가 다른 고민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아, 다른 짜증나는 거? 제 물건을 너무 함부로 말도 없이 막 써요. 이번 여름에 제가 진짜 비싸고 예쁜 샌들을 샀어요. 샌들. 근데 하얀색 꽃무늬가 동생이 신고 오니까 검정색 꽃무늬로 바뀌어서 온 거예요. 그래. 색칠했나 보지. 색칠했나 보지. 왜? 왜? 학교 풀어줄 때 왜?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니 우리도. 동생이 제가 입으려고 놔뒀던 치마를 입고 갔어요. 근데 그 치마를 얼룩을 묻혀서 돌아온 거예요. 묻히는구나. 잠깐만. 자, 그래서 동생 옷을 가져와서 가위로 잘랐어요. 언니도 독하다. 그랬더니 동생이 제 가방을 가져와서 가방을 끈을 자르는 거예요. 들리느니? 그래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어요. 가방 끈을 잘라버렸어? 그래서 뭐 사과했어요, 동생이? 아니요, 제가 답답해서 제가 먼저 사과를 했어요. 왜냐면 동생이랑 또 대화를 하고 싶어서. 거봐. 아, 착해. 그리고 동생은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하고 자기가 들어오자마자 언니 미안해 잘못했어 나를 매우쳐라고 얘기하려고 나를 매우쳐라고 얘기하려고 들어왔는데 언니가 갑자기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제 옷을 자르니까 저는 그 순간 너무 빡치는 거예요. 매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언니 가방을 그냥 잘라버렸어요. 아니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좀 진정하고는 네. 그럼 왜 동생은 사과 같이 안 했냐고요? 나도 미안하단 말을. 해야지. 제가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미안하다고 그 이야기 이제 꺼내지 말자라고 우리 다시 사이좋게 돌아가자 이런 식으로.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언니가 같이 말자 그래서 안 했어요? 원래 진짜 코미디다. 아 근데 왜 언니 물건을 왜 막 함부로 만져요? 막 써요? 언니께요. 다 좋아 보이죠? 네? 아, 너무 이쁜 게 많아요. 그래요. 언니께 이쁜 게 많아요. 동생 입장에서는 언니가 입는 거, 언니가 들고 다니는 게 다 이뻐 보이고. 김성령 씨 것 중에 지금 아직도 언니 것 중에 이뻤던 거. 저는 지금도 갖고 와요. 한 번씩 가가지고. 아 그래요? 예, 한 번씩 사고 떠가지고 갖고 이거는... 와요. 그럼 만약에 언니가 네. 본인 물건을 막 가져다가 시커멓게 만들어 놓고 막 곰팡이 피워놓고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진짜, 상관없어요. 왜냐면, 죄송합니다. 왜요? 저는 언니가 제 옷을 좀 제발 좀 입고 나가줬으면 해요. 왜요? 왜냐면 그래야지 서로 자매끼리 서로 옷을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그래야 본인도 입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맘 편하게. 맘 편하게. 좋은 시스템이다. 아니 근데 뭐 약간 또 욱하는 성질이 있나 봐요? 네, 동생이 조금 화를 못 참는 경향이 있어요. 아, 싫은구나. 내가 화... 동생이 다이어트를 심하게 많이 해요. 지금도 날씬하지만 다이어트 할 때는 정말 100g 쪄도 예민해져서 막 되게 화를 많이 내는 아니, 몸매도 괜찮은데 왜 이렇게 다이어트에 연연하죠? 초등학교 때 살이 많이 쪄서 왕따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살 찌면은 이렇게 욕을 먹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난 후부터 다이어트에 되게 매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살이 빠를수록 주위의 대우도 좋아지고 그리고 본인 건강을 위해서 말 나온 게 아까 왜 바나나 우유 같은 걸 왜 한 입 먹고 책상 위에 올릴까 봐? 안 먹게 되더라고요. 아 먹으면 또 이게 살로 가겠구나 이 생각만 들더라고요. 아 우리 자꾸 스트레스 받는구나. 그렇구나. 아니 그러니까 예뻐지고 날씬해져서 주변의 반응이 좋아지는데 정리정돈까지 잘해주면은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집에서도 사랑받고 밖에서도 사랑받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말도 이렇게 재밌게 하고 성격도 네, 좋은 것 같은데 성격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지저분한 걸 다 사람들이 알게 된다라는 거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니랑 같이 나온 거는 좀 바뀌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바뀌어야죠. 앞으로 언니가 아침에 깨워서 막 야, 빨리 청소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오후였으면 좋겠어요. 오전 말고. 4시는 아니어도 한 12시 이후. 네,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옷도 좀 냄새나는 옷도. 이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노. 동생 앞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이제부터 믿어줄 수 있어요? 아 근데 동생이 말은 진짜 잘해요. 그런 것 같아요. 말은 진짜 잘하는데 한 번도 변해본 적이 없어서요. 실천 안 하는 그래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동생한테 하세요.
완전 정말 나한테는 너무나 자랑스러운 동생이거든. 조금 더러운 것만, 아니 그러니까 조금 지저분한 것만 빼면 정말 너무 퍼펙트 할 텐데 그 부분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많아서 너한테 그렇게 닥달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정한 시간대에 청소를 해주고 같이 도와줬으면 좋겠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고민인지 아닌지 이 사연이. 고민. 동생한테도 입장이 있고 언니한테도 입장이 있으니까 좀 앞으로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건 제 아이디어인데 침대에서 과자를 먹는다고 하시니까 침대 바로 옆에 그러면 쓰레기통을 하나 두던가 그렇게 하면 좀 근데 어, 과자를 제가 먹어봤는데 쓰레기통에다 대고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저도 고민. 저는 이 두 분은 해결책이 보여요. 동생이 뭐 쪽 마음에 안 차더라도 언니가 조금씩이라도 치우면 자꾸 칭찬을 해주세요. 기분 좋아서 조금씩 점점 더 하게 되죠. 동생도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사과는 끝까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진짜 그 의도가 제대로. 공감하시는 분들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동생도 언니한테 직접 언니 나 언니 없는 미래를 솔직히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나 내 옆에서 가장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가장 친한 사람은 언니라고 생각하거든. 내 요구 그거 두 개만 좀 들어주면 나도 앞으로 언니가 원하는 여동생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할게. 언니 사랑해. 예. 말은 너무 잘해. 약간 마음에 걸리는 게 예. 언니 사랑해. 그리고 이렇게 쭉 언니를 쳐다보는 그런 여운이 좀 있었을 텐데 언니 사랑해. 그러니까 준비하면 좀 잘 몇 표를 얻었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여동생의 실체 200분 중에서 몇 표를 얻었을까요? 자, 100표가 넘었나요? 예. 아, 80표. 제가 이분 입장이라도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나도 느끼고 싶다라는 제목인데 안녕하세요. 두 아이를 키우는 40대 가장입니다. 전 보통 사람들과는 아주 남다른 구석이 하나 있어요. 아우 홍어가 아우 너무 산 거 아니야? 아우 냄새 아우 그래? 야 나 아무렇지도 않은데? 전 오래 삭힌 홍어도 아주 잘 먹고요. 아우 하수구 냄새 아우 너무 역하지 않아? 그래? 나 아무렇지도 안 나는데? 그 어떤 악취도 아무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전 냄새를 전혀 못 맡거든요. 아. 전 냄새를 전혀 못 맡거든요. 아. 어릴 때부터 야, 너 정말 아무 냄새도 못 맡아? 그럼 내 발냄새 맡아봐. 야, 내 배변 봉투 냄새도 맡아봐. 빨리 코대봐. 친구들은 놀림을 허다했고요. 어? 아, 냄새 봐 이거. 차에서 썩은 내가 나네. 아이, 더러워. 너 청소 좀 해, 인마. 야, 뭔 소리야? 무슨 냄새가 난다고? 어? 이게 뭐야? 글쎄 차 시트 밑에 썩은 햄버거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난 몰랐구나. 심지어는 너무 목이 말라서 물을 벌컥벌컥 마셨는데 아, 이 사람이 휘발유를 마시면 어떡해? 이 사람 정신머리 없이 말이야. 정말 죽을 뻔했어요. 저요? 지저분하고 둔한 사람은 절대 아닌데 냄새를 못 맡을 뿐인데요. 아이고야.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오늘 누가 계속 폭내 좀 들어주세요 해주셨습니다. 아, 힘들겠다. 맡으면 미각도 둔해진대요. 그래서 맞아요, 맛있는 음식에 대한 그렇죠. 느낌도 없고. 그보다 그렇죠. 석유 마신 거 봐요. 얼마나 그러니까요. 무서워요. 아, 휘발유를 석유라고 오랜만에 듣네요. 석유. 석유. 어때요, 사나? 저는 좀 사연 들어보니까. 네, 냄새 좀 예민한 편이어가지고 진짜 제가 만약에 그 상황이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태준 씨는 안 예민해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슬픈 것 같아요. 향으로 즐길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성이든 아니면 음식이든 아 냄새 맡아요? 아니 사랑하는 여인의 향기 그죠? 네, 향이나 아니면 네. 그 사람 고유의 그런 그렇죠, 고유의 향이 냄새. 있으면 향이.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잖아요. 갑자기 귀가 빨개졌다. 네, 네. 무슨 상상을 한 거니 너? 야, 너 거기까지 생각한 거야? 뭐 음식 좋아하시잖아요.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거 향을 못 맡는다는 거 진짜 그럼요. 어마어마한 쾌락을 그냥 못 누린다라는 거죠. 맞아요. 아니 생각해봐 비 오는 날 튀김집 앞에 지나갈 때 우리가 그 향에 어쩔 수 없이 다이어트 포기하는 거거든요. 아, 예. 저기 그 짜장면 냄새. 아, 그거는 시켰을 때보다 밖에서 나는 냄새. 아, 사람 정말 힘들게 만들죠. 그래서 옆에 또 치킨 먹으면 집에 들어오다가 어 시켜 먹고 나도 시켜 먹어야지 이렇게 시켜 먹게 되죠. 그렇죠. 자 우리가 뭐 이런 쾌락을 못 누리는 분입니다.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예, 예. 얼로 가요? 얼로 가요? 예, 예. 얼로 가요? 얼로 가요? 아, 저기. 나 절로 가는 거 처음이네. 예, 오늘 오세요. 예, 예. 갈라가신 분. 아니, 저기. 여태까지 글로 간 분 처음이에요. 냄새를 못 맡는. 네. 냄새를 못 맡는 거지. 저희 다 보이시죠? 예, 잘 보입니다. 예, 예. 이쪽으로 오세요. 예, 예. 오세요. 예, 예. 앞으로 온 분도 처음이고. 냄새를 어느 정도로 못 맡는다는 거예요? 전혀 못 맡아요. 아예요? 아예. 네. 아예. 한 번도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냄새를 이렇게, 예를 들어 짜장이에요. 네. 이렇게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안 나죠. 와. 아니, 언제부터 냄새를? 어렸을 때 네. 이제 제가 좀 그 코피를 베개가 이렇게 큰 건 젖을 정도로 아, 예. 코피를 많이 코피를 흘렸었는데 아. 그땐 좀 어려우니까 어머니 병원을 못 가고, 이제 못 가고 약을 좀 진하게 좀 세게 좀 아. 해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때부터 그렇게 된 거 아닌가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나는 냄새를 못 맡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건 언제예요? 초등학교 4학년, 뭐 3, 4학년 때 이제 과학실에서 실험을 하잖아요. 네. 무슨 화학약품 같은 거 알코올 하니까 냄새도 있고. 냄새가 많이 나나 봐요. 예, 예. 근데 그러니까 냄새가 많이 나나 봐요. 네. 네. 전혀 없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넌 아무 느낌 없냐? 네, 네. 아무 냄새 안 나냐? 난 모르겠다. 네. 그게 이제 발달되니까 이제 아이들이 친구들이 이제 그 배변봉투 그때는 체변봉투 같은 예, 걸 예. 많이 갖고 오잖아요. 갖다 대고 코에 대고 맡아봐, 맡아봐 이러는 거죠. 그죠. 아, 뭐 어렸을 때니까. 그럼 화장실에서의 괴로움은 없겠네요. 전혀 냄새는 없었고 재래식 화장실의 문제는 이제 떨어졌던 게 튀어 오르는 게 문제죠. 아. 그거 말고는 촉감을 좀 피한. 그거 말고는 없었어요. 아 근데 냄새를 못 맡아갖고 가장 불편한 점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생일 같은데 선물이 오잖아요. 근데 보면 향수 같은 걸 선물을 해요. 아. 저한테 향수는 사실 이건 그냥 의미가 없는. 조그만 병에 든 그 물. 새지도 않는 물인 거거든요. 색깔 물. 그럼 남들을 위해서는 뿌리고 이렇게. 남들을 위해서 뿌리는 것도 뭐 한계가 있는 거고. 딱 뿌렸을 때 아 냄새 좋은데 이게 없는 거 아니에요? 없죠. 커피도 요즘에 굉장히 유행을 하잖아요. 네. 근데 어느 커피는 무슨 향이 나고 어느 커피는 무슨 향이 나고. 헤이즐러 있고 뭐 여러 가지잖아. 저한테 그냥 커피는 설탕 넣으면 쓴 단맛. 설탕 안 넣으면 쓴맛. 단맛, 쓴맛도 사실은 잘 못 느끼죠. 맛은 조금 느껴요. 아, 맛이긴 하는데. 아까 그 여동생 분, 이런 분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아니, 그, 여동생 일주일 머리 안 감건, 뭐, 운동복을 또 입건. 네. 그쵸? 아, 그 옷을 좀 봐요, 네. 속옷. 그 옷을 좀 냄새를 네. 봐서. 아, 이게 아주 살벌하거든요. 네. 와, 전혀 안 나세요? 뭐죠? 이건 지금 상황으로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아니, 전혀 아무 냄새도 안 나요? 아우, 신내. 신내 안 나요? 조금도? 아니요, 전혀. 근데 아까 그 휘발유 얘기 나와서 말인데 진짜로 그걸 드셨어요? 어느 정도 먹다가 딱 원래 맛을 감지하고 딱 뱉지 않으시나요? 제가 이제 전기를 잠깐 했었는데 네. 전기를 하다 보면 그 휘발유라든가 그 신어라는 그 연료를 네. 그 그냥 그 사이다병 같은 데 넣고 이제 들고 다녀요. 네. 이게 연료가 떨어지면 보충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일을 하다가 좀 더우니까 딱 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셨는데 몇 모금을 딱 넣었는데 여기서 탁 치고 올라오고. 화끈하지. 그래서 뭐 그날 물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게 되면 죽을 수도 있고 그렇죠. 위험한 독물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건 위험했던 사실... 거고 너무 창피했던 순간. 엘리베이터 사건이 있다 그러던데. 엘리베이터 같은 데 타면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네. 그럼 누가 이제 뭐 방구를 꼈는지 독가스를 살포한 것 같아요. 본인은 모르고 있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가만히 이렇게 서 있는데 보통 엘리베이터 이렇게 서 있잖아요. 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본인이 끼게 됐겠다. 사람들이 오해받았다. 이 사람이 방금 그렇게 된 경우. 그 중에 한 명 범인이 있었을 거예요. 있죠, 있죠. 그 사람 나가면서 저 사람 뭐야? 나쁜 사람 됐나? 그 다음부터는 주변 상황이 이상하죠. 네. 그럼 저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기를 하게 되네. 저도 그냥 그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럼 아내분이 방구를 꼈어도 몰랐겠네요. 모르죠. 아, 네. 소리만 안 나는 방구는 맡기겠네. 뭐, 진짜 아내분 떨어지겠네. 소리 안 나는 방구는 진짜 아내분 안 나는 방구는 맡기겠네. 아내 좀 만나볼게요. 아내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 지금 그 서두에 이만치 먼저 드리면 이상하지만 소리만 안 나면 맡기십니까? 네, 사실 그렇죠. 네, 사실 그렇죠. 아니, 남편분이 냄새를 못 맡는 걸 언제부터 알게 됐어요? 연애할 때는 사실 잘 몰랐어요. 네. 차에 그냥 타면은 담배를 피니까 그냥 네. 담배 냄새 나고 또 남자들 그 특유의 냄새 있잖아요. 예, 예. 그냥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 청국장도 끓여 먹고 생선도 구워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네. 당연히 후드도 틀지만 냄새가 많이 나서 좀 창문 열고 이러면은
겨울이었는데 못 열게 하는 거예요. 너무 춥다고. 아. 그래서 냄새 안 나냐고, 냄새 너무 난다고 그러면 아, 난 냄새 안 난다고 막 신경질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 이 남자 아, 냄새를 진짜 못 맡는가 보다. 그리고부터 방구를 끼기 시작했군요. 냄새를 못 맡아서 아내분 입장에서 좀 불편한 거 있으세요? 아, 뭐 근데 그렇게 저한테 뭐 많이 불편하거나 마이너스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녁에 운동 갔다 와서 귀찮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좀 안 씻고 자도 뭐 냄새도 안 나니까 뭐라고 그러지도 않고. 그렇죠, 그렇죠. 또 어떤 날은 또 이제 뭐 친구들하고 저녁 먹으러 나갔다 오겠다 이러면은 남편이 그래요. 아, 또 술 많이 먹지 말라고. 근데 뭐 저녁 먹다 보면은 술도 먹고 먹다 보면 또 술 냄새도 안 나고. 술 냄새 못 맡는구나. 네. 들어오면 뭐라 그러죠. 술 먹고 요즘은 이따 왔냐고 그러면은 아니라고. 나 요즘 밥만 먹고 커피 마시고 쌀떨다 왔다고. 그럴 때도 좋고 또 이 얘기는 또 하려니까 남편한테 사실 미안해요. 여기서 처음 얘기하는 건데. 예. 아, 비밀이 있었어요? 아니 저번에 한번 늦게 일어나갖고 밥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 예. 근데 남편이 꼭 밥을 먹고 가는 스타일이에요 출근할 때. 그래서 냉동실 보니까 이렇게 밥 한 덩어리가 있더라고요. 예. 전자레인지 얼른 데워서 줬더니 쉰내가 나는 거예요. 밥에서? 네, 근데 애들한테 또 먹이긴 그렇고 얘네는 이제 우유 한 잔씩 먹여서 보내고. 어머. 아, 줄까 말까 하다 그냥 밥 달라고 성화려서 얼른 줬어요. 아니, 그러니까 완전 쉰내이다. 네. 약간 잤잖아. 네. 하는 막 그런 신랑말랑. 아, 근데 자꾸 밥을 달라 그러니까. 다행히 소화력이 좋은지 아무 탈이 없더라고요. 여지껏 얘기를 안 했었어요. 예. 아니 그러면 진짜로 신밥 먹은 거 모르고 오늘 처음 듣는 거예요? 아까 입술을 몰랐어요. 깨물었잖아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저희 와이프가 음식을 잘해요. 잘하고 믿음이 있게 해요. 믿음이 의심을 안 한 거지. 네. 그 음식이라는 게 물론 뭐 보는 느낌, 미각, 그렇죠. 그 후각 막 이렇게 합쳐져서 되게 맛있잖아요. 네. 그러면 오로지 그냥 맵고 짜고 이런 거를 미각으로만 느껴요. 미각으로만 느껴요. 그래서 특히 유명한 맛집을 가도 그냥 오로지 그냥 입에 들어가는 그것만 느끼는 거예요. 그럼 막 음식에 레몬 이렇게 뿌리고 이런 거 절대 이해 안 가시겠네요. 잡내 잡아. 그거를 왜 뿌리는지는 그냥 남들이 뿌리니까 저도 회칙감을 뿌리는데. 뿌려요.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보고 배우는 거죠. 이렇게 아 이건 뿌려주는 거구나. 정말 이 냄새를 못 맡으신지 저희가 직접 좀 확인 좀 해볼게요. 예, 좀 갖다 주세요. 잠깐 나오시죠. 예. 나오시면 여기가 이제 치킨이 두 박스가 있거든요. 본인이 택하신 걸 태준 씨가 좀 먹어주시죠. 제가요? 네. 아, 예. 복골복으로 네. 이분이 이상한 걸 고르시면 본인이 벌칙을 받는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아, 까 화이팅! 오픈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2번을 오픈할게요. 자, 2번을 박스를 엽니다. 오픈을 합니다. 예. 자, 냄새만 만지지 마세요. 자, 1번 먼저 갑니다. 자, 2번 갑니다. 자, 치킨을 골라주세요. 자, 1번입니까? 네. 2번입니까? 네. 치킨. 아니, 아무거나 골라주세요. 그래도 이거 같다. 치킨 많이 드셔봤잖아요. 그래도 느낌. 그냥 1번 찍을게요. 그냥 1번 찍을게요. 커. 복 받았네. 복 받았어요. 예. 보세요. 한번 열고 보세요. 보세요. 치킨이에요. 이거는 무예요. 예, 그냥 찍으신 거야, 이분이 지금. 좋아? 너무 좋습니다. 다음 음식 좀 줘보세요. 예. 일단 이건 뭐 다 보이니까 예, 걸리신 걸 드셔야 되는 거겠죠? 자, 아세요, 어머니. 1번 뭐가 드세요? 야, 이거. 자, 아세요, 어머니. 1번 뭐가 드세요? 야, 이거 태준 씨 참 벌칙이다, 이거. 지금 있나요? 있어요, 앞에 있어요. 앞에 있나요?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지금 자, 2번. 좀 가까이 댈게요. 담아 안 돼. 지금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어요. 여기 저희가 사과하고 양파가 있거든요. 다른 분이 한번 맡아보세요. 냄새. 아니, 뭐 냄새. 아유, 우리, 네, 성경. 응. 아우, 아까 손에서 냄새 난다. 아, 동생 거? 그래서 사과라고 고르는 거. 자, 사과는 걸... 몇 번인가요? 지금요? 네. 맡겨주세요. 네, 1번. 맡으세요? 왜 이렇게 앞으로 와? 어떻게 접자. 2번. 아무 냄새도 안 나요. 자, 야, 찍으세요. 이게 보통 사람. 1번만 찍어, 이거. 와, 이거 좋겠다. 봐보세요, 봐보세요. 보세요. 사과. 이게 양파예요. 와. 이게 어떻게 냄새가 안 나지? 심지어 이렇게 하면 눈이 확 올 정도로 냄새가 나는데. 눈 매운 건 오죠? 그러니까. 눈은 감고 있어서 모르겠어요. 마지막 거 좀 줘보세요. 아, 좀 걸려야 되는데. 조금만 천천히 할게요. 그냥 우리 보통 사람들 냄새를 한번 맡아보고. 예. 예. 저 뭐예요? 오, 이거 천천히 가심작이에요? 예.
이건 나도 모르는 건데. 콜라랑 커피인가요? 냄새 맡아보고. 하나는 커피고요. 예. 하나는 까나리 액젓이에요. 이것도 제가 먹어야 되나요? 그렇죠. 네가 먹어야죠. 드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 누가 봐도 모르겠어. 자, 맛은 모르지. 감으세요. 냄새 맡아봐야지. 자, 비염이 있다고 그랬죠? 이분도 둔한 편이에요. 냄새가? 어머, 어머. 얘도 안 날아보는데? 안 나. 방금 게. 방금 거? 네. 방금 거 커피였거든요. 이게 착심이 쓰시는 거지, 콩은 괜찮죠? 아, 이게 까나리고 이게 커피네. 네,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 내... 근데 이게 같이 오면 아니. 아까 그 손 그 냄새인가 보다. 아, 빨래 냄새. 빨래 냄새인가 보다. 아, 이거 빨래지 이거. 자, 맡아 볼게요. 자, 1번 먼저. 자, 1번. 자, 2번입니다. 어떤 거 같아요? 어묵의 커피. 정말 1번이야. 1번이 커피래. 아, 1번이 커피. 어, 그래요. 어. 주인공이 자, 고맙게 골라주는 커피 맛있게 네. 드세요. 혜진 씨, 우리 뭔지 몰라요. 코 막아요. 아, 네. 코 막고. 일단 코 막아요. 코 막아요. 저희도 지금 모르잖아요. 저희도 몰라요. 몰라요. 코 막아요. 코 막아요. 잘 네. 고르신 건지 아닌지 네. 몰라요. 네. 먹겠습니다. 네. 네. 코 먹어요. 여기 잘하는데? 아... 까나리 액젓. 까나리예요. 아, 까나리 먹었는데. 네. 근데 이분도 아... 이거 살짝만 좀 떠서 한번. 이제 안대 벗으시고 네. 맛을 좀 바꾸시면 되잖아요. 미각이 그래도 이제 미각은 네. 있으시니까 네. 그렇죠. 한번 이거로 살짝 떠서 드셔보세요. 이게 뭔가요? 커피 아닌가요? 커피. 어떤 게 커피인지 몰라요? 한번. 이게 까나리. 맞아요. 짜네. 이거 미각은 있으시죠? 이게 까나리예요. 물 한 잔 드세요. 아. 미각이 아예 없진 않으시네.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거 치워 주십시오. 자녀분들도 함께 왔다 그러는데 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아, 똘똘하게 생겼다. 안녕하세요. 아, 귀여워. 딸 귀여워. 아니, 아들. 아빠가 냄새를 못 맡는다는데 옆에서 보기에 어때요? 나쁜 점도 있긴 한데 네.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점이?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네. 나왔을 때 아빠가 뒤이어 들어갈 때 그런 악취 같은 거를 못 맡으시니까 네, 덜 그런 미안하구나. 거 좋을 것 같고. 네. 미안하고. 그리고 아빠랑 단둘이 있을 때는 방귀 같은 거를 편하게 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온 가족이 방귀로 텄구나, 아빠. 네. 딸은요? 아빠가 평소에 담배를 많이 피는데 네. 냄새를 못 맡잖아요. 예. 그래서 괜찮겠지 하고 담배를 더 필까 봐 그런 걱정도 있고 또 아빠 차에서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해요. 예. 아빠 차만 타면 소글렁거리고 진짜 막 이렇게 한 시간 이상 가려면 진짜 작정하고 문 열고 진짜 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엄청 불편하고 예. 또 아빠가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시면 아빠가 저를 항상 안아주세요. 예. 근데 양복에서 담배 냄새 때문에 진짜 안아주려는 마음이 없어져요. 예. 딸이 그래서 피해? 이렇게 피해? 그냥 이렇게 안아두다가 슬쩍 들어가요. 귀엽다. 나는 네가 별말 안 할 줄 알았더니 말이 터지니까 계속하는 거야. 말을 그렇게 잘하네. 네. 담배도 냄새가 아예 안 나시는 거예요? 전혀 담배 냄새를 못 맡아요. 근데 왜 피세요? 그럼 왜 피는 거예요? 습관인 것도 같고 그래서 더 깊게 중독된 것도 같아요. 가장 큰 걱정은 뭐가 있으세요? 네. 집에서 작년 여름인데 옥수수를 한번 쪄먹은 적이 있어요. 갑자기 제가 외출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그날이 일요일이고 그래서 TV 보고 있길래 한 30, 40분 있다가 불을 꺼라. 그래놓고 나갔다 왔어요. 나갔다가 들어와 현관 문는데 탄내가 너무 나는 거예요. 집에 불이 날 뻔한 거예요, 진짜. 어이구야, 근데 그것도 모르고 뭐 왔어? 뭐 남편은 자연스럽게 이러면서 바로 누운 것도 아니고 이렇게 모로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주방 쪽을 안 쳐다보면 이렇게 그렇죠, 보게 그렇죠. 그런 쪽으로. 그래서 아, 진짜 이게 심각하긴 심각하구나. 네. 큰일 날 뻔했는데 그때 심장이 어떠셨어요? 아, 그런 생각이 들죠. 아, 내가 나이 들어서 예. 혼자 있을 때 예. 과연 그런 현상이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때 위험할 수 있겠구나. 예. 그리고 또 지금은 아이들이 어리니까 예.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내가 내 고려한 능력이 없어서 얘네들한테 얘네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다.
그런 부분까지 가면 걱정이 야, 굉장히 이거는 아들 그 지금 걱정 되게 많이 하는 거 알죠, 아버지가? 네. 그럼 아빠가 좀 뭐 의심스러운 냄새가 난다거나 이럴 때는 좀 도와줄 수도 있어야 돼요. 아들 점심시간이 도와줄 수 있죠? 네. 밥이 탔다, 옥수수 온다. 자, 탄내가 난다. 아빠는 TV만 보고 있다. 아빠 어? 빨리 일어나세요. 아빠 어? 빨리 일어나세요. 아니, 그게 가서 꼬야지. 아니, 너무 점잖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남자애들은 그래, 남자애들은. 그, 딸! 자, 집에 딱 들어왔는데 아빠가 TV 보고 있고 빨리 일어나! 그렇지! 저번에 오해받은 적 있잖아.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빠가 낀 게 아닌데 어떤 놈이 끼고 와. 아, 같이 이렇게 했잖아. 그치? 마, 네. 아빠 찾아본다. 자, 빨리! 아빠가 낀 거 아니에요. 아빠가 낀 거 아니에요. 아니, 너 아니야. 빨리! 다른 사람 낀 거 아니에요. 낀 거 아니에요. 사실 뭐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렇죠. 평상시엔 상관없겠지만 위급할 때는 좀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병원을 한번 우리가 다녀와 봤어요. 아, 네. 네. 병원에 다녀와서 어떤 상태인지 영상을 보고 나서 다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아, 인상이 되게 좋아요. 네. 몸이 좋아요. 몸이. 아, 비율이 좀 있어요. 네. 네. 이날도 향수 뿌리고 가신 거죠? 네. 냄새를 맡아주면 딸기, 치약, 비누, 메른 중에 체크해 주시면 되세요. 냄새 맡고요. 어머니요? 아, 야, 시원하게 나는데. 맡아보면 바람이 시원하게 나는데. 키야? 나요? 네. 그게 이제 맞고 있는 거죠. 또 전망이. 냄새 입자가 안 들어가요. 아, 저런 거. 우리 후각 신경이 많이 퇴화됐구나, 많이 퇴화됐구나. 퇴화되는 것 같아요. 주인공의 상태는 좀 어느 정도인가요? 열 종류 중에서 하나도 못 맞는 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상태가 조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아예 그냥 뭐 후각을 거의 못 느낀다. 그렇죠. 예,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야, 그래요. 아니 지금 아유 부인께서는 또 이렇게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네. 물론 속상하긴 하겠지만 남편이 너무 당당하시니까. 혹시 가장 부러울 때는 언제예요, 남들이? 요즘에 이제 나이를 조금 먹다 보니까 주변에 어떤 냄새가 난다, 무슨 향기가 난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보면 나도 저런 냄새를 한번 좀 알고 싶다.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져요. 예. 뭐 꽃향기도 그렇고 아니면 어디 바닷가 같은 데 가면 바다 내음이라든가 그렇죠. 요즘에 음식 방송 많이 나오는데 보통 첫 마디가 그 뭐 솔향 아니면 뭐 송이향, 뭐 더덕향 이런 향이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저는 그런 걸 전혀 모르니까 아,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점점 조금씩 좀 알아보고 싶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드라마라든가 아니면 친구들 이렇게 만나서 뭐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아이들 뭐 낳자마자 뭐 아기들 좀 냄새, 아기 냄새, 아기 냄새. 아, 뭐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추억이 전혀 없으니까 야, 냄새에 대한 추억이 없어요. 네, 그런 거를 좀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 이게 우리가 정말 별게 아닌 것 같지만 남들이 하는 것들 모두 하는 것들을 못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고 불행할 수가 있거든요. 가장 맡고 싶은 냄새는 뭐예요? 일단 아이들 냄새를 좀 기억하고 싶고 또 하나는 저번 주가 결혼 16주년이었는데. 네. 아직도 저희 와이프의 그 냄새가 어떤 냄새인지 몰라요. 아내 향. 네. 그것도 제일 크네. 아니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셨어요? 아내분 혹시? 아 전혀 몰랐었는데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좀 짠하네요. 우리 아들 딸들은 아빠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어요? 아빠가 이렇게 냄새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을 줄 몰랐는데 좀 짠하고 안타까워요. 아직 어려서 모르겠지만 네. 어릴 때 그 애기 냄새가 있어요. 그리고 커가면서 남자는 좀 사춘기가 오면 또 그런 남자 냄새도 있고 딸 냄새 맡지 마. 딸은 마음 아플 때가 있어요? 아빠 가장 슬퍼 보일 때가 네.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인데 그 이제 엄마 향기는 그 자식들이 잘 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아빠는 그 향기를 몰라서 아, 안타깝구나. 불쌍했어요. 모르는 상태로
아빠의 엄마를 떠나보내는 그 모습이. 네. 우리 딸은 엄마의 향기 알아요? 엄마한테 어떤 향이 나요? 어떤 향기예요? 베이비 파우더 냄새요. 딸한테는 어떤 향이 나요? 저는 그냥 핏 냄새요. 아니, 걔는 피좀 냄새네. 오빠한테는요? 뭐 아빠한테 알려줘야 되니까. 오빠는 무슨 향이야? 같은 세대로 빠니까 오빠는 그럼 매주 와주면 안 되겠니, 여기? 네. 우리 딸이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향기를 네. 기억하지 못해서 그럴 때 참 우리 아빠 네. 슬프다 이렇게 느꼈다고 얘기했잖아요. 진짜 기특하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기특하네, 이거. 그... 아유, 괜히 어머니 어머니, 저희 어머니 되게 힘들게 돌아가셔서 네. 그 사실 얘기만 나오면 되게 힘들어요. 네. 근데 그 남들이 기억하는 어머님의 체취를 전혀 기억을 못해요. 그게 계속 아쉽고 또 그리워도 10번, 100배는 더 그리울 텐데 그게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 한빛이 입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올지는 몰랐어요. 기특해요.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마음을 느끼고 있고. 저도 뭐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이 굉장히 많지만 체취를 기억해서 그 부분이 그리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분과 살았던 추억과 뭐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그리운 거지. 근데 본인이 냄새를 못 맡기 때문에 아, 난 체취를 못 맡아서 좀 안타깝다, 속상하다 이런 마음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왜냐면 그럼요. 보통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진 않거든요. 그러지 않는 게 오히려 아름답고 좋은 생각일 수 있죠. 그래요. 아니, 우리 딸 왜 울어? 아빠가 울라 울어서? 그러니까 슬퍼? 아이, 뻥치고 있네. 아주 너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같아서. 네네. 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죠. 제가 저기 일을 하다 보면 네네. 제가 저기 일을 하다 보면 네네. 야, 딸 너 뭐 하는 거니? 왜 코를 만지고 왜 맛을 봐? 잠깐만, 죄송합니다. 야, 왜 그리워? 추잡하게. 귀여워. 아니, 딸이 아빠랑 똑 닮았네요. 귀엽다. 야! 아빠가 냄새는 못 맡아도 가급적이면 담배 몸에서 냄새 안 나게 하고 그 생리현상도 가급적이면 좀 조심하고 좀 잘 할게. 미안하고 고맙고 우리 가족들 사랑하고 아유, 그냥 아들 딸 그럼요. 가족이 되게 행복해 보여요. 저기 이거 이렇게 조그맣게 하면 좀 그 하트 같은 거 좀 욕 같은 거 그냥 너무 새 두 마리가 날아가는 거 같아요. 황혁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민인지 아닌지. 그 지금 딸이 되게 아빠를 이제 걱정하는 뭐 얘기를 많이 하고 뭐 재채기 얘기했지만 저는 아들도 정말 아빠를 굉장히 걱정할 그럼요,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지금 그런 아들, 딸 또 부인 계시니까 충분히 저는 뭐 행복하게 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저는 고민한다. 그냥 고민이 아니다 네. 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나연? 저도 좀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고민이 아니다? 네. 네 저도 고민이 아니다. 가족분들이 다 사이가 너무 좋으시고 만약에 어떤 위험한 상황이든 그런 상황이 생겨도 가족분들이 다 막 좋게 하실 것 같아서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아빠 보고 싶지? 아빠한테 한번 쏴요. 시작! 이 사연에 공감하신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우리 어머니 한 말씀 해주실래요? 남편에게. 아, 여보. 그동안 그렇게 냄새 때문에 고민인 걸 몰랐었네. 이 자리를 빌려서 미안해. 그리고 앞으로 우리 뭐 여지껏 잘 살았잖아? 앞으로도 더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자. 사랑해. 딸도 한 마디 해줘. 꼭 이거 같아. 딸도 한 마디 해줘, 아빠한테. 아빠. 아빠도 맛있는 냄새 맡고 싶지? 자골리냐? 내가 대신 많이 맡을게. 지금 한 말이 어떻게 보면 되게 의미 있는 말일 수 있어. 왜냐면 너는 맡을 수 있게끔 낳아주셨잖아. 그지?
그럴 만큼 네가 많이 맡고 그 맡은 만큼 효도하고 사랑해 주셔 드려요. 무슨 냄새인지 다 얘기해 줘.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과연 아, 몇 편 하는지 궁금합니다. 나도 느끼고 싶다. 몇 편 하실까요? 확인해 주세요. 보여주세요. 자. 오, 100편 넘었네요. 와. 아, 의외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네. 130! 네, 수고하셨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결혼 3년 차 30대 주부예요. 전 홀로 계신 친정엄마 걱정에 매일 밤 잠을 잃을 수가 없어요. 이유는 바로 엄마의 밤 생활 때문입니다. 밤 생활 때문입니다. 엄마는 매일 저녁 집을 쓱 나갔다가 아침이나 돼야 집에 돌아오십니다. 아, 엄마 또 나갔어? 아, 제발 그만 좀 나가. 아이고 걱정 마. 엄마 아직 팔팔해. 예. 매일 밤 엄마가 향하는 곳은 다름 아닌 단추 공장이에요. 단추 공장이에요. 아이고. 혼자 몸으로 남매를 키워야 했던 엄마는 그간 식당 일에 밭일 그리고 막노동까지 하시더니 이젠 단추 공장에서까지 10시간 이상씩 일을 하시는데요. 엄마 우리 오늘 바람 쐬러 갈까요? 아이 안 돼. 예, 예, 예. 돈 들어. 야. 나 일하러 간다. 엄마 우리 오늘 영화 보러 갈까? 아니야 얘 돈 들어 얘 나 일하러 간다. 아, 주변 친구 엄마들은 모임 나가고 여행 가고 남은 인생 재밌게 즐기신다던데 대체 왜 저희 엄마는 단 하루도 편히 쉬질 않으시는 거냐고요. 하루 3시간도 못 자고 일만 하시는 탓에 엄마는요. 아이고 아이고야. 엄마 괜찮아? 오늘은 진짜 일하러 가지 마. 알았지? 안 돼. 돈 벌어야지. 그날 결국 엄마는 응급실에 실려가시고 이제 몸도 성한 곳보다 성치 않은 곳이 더 많으신데요. 제발 일 좀 그만하시고 남은 인생 편히 누리실 수 있도록 안녕하세요 MC분들이 좀 설득해 주세요. 가족분들이 용돈도 주시고 뭐 여행도 가자 그러는데 안 가시고 돈 든다고 안 하시는 거거든요. 아 그래도 해도 해도 너무 하시는 어머니 때문에 고민하는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나와주세요. 어머니가 정말 하루 3시간도 못 주무시고 계속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부터 네. 다음날 아침 6시까지 11시? 그렇게 하시거든요. 늦으면 이제 아침 9시까지도 일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또 어릴 적부터 또 식당 일이나 이런 막노동도 하시고 남의 집 일을 좀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 거의 하루 12시간은 기본 일을 하시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또 늘 다시 또 일을 나가시고 하니까 마음이 좀. 어머니 대체 언제 쉬시는 거예요, 그러면? 쉬시는 날이 거의 없어요. 아유. 거의 나가시고 또 금, 토, 일에는 저희 아기를 봐주신다고 또 집에 오시거든요. 아, 그러면. 손님 없이. 아기 봐주시러 오시는 것도 좋은데 거기다 빈병에다가 폐지에다가 아이고, 뭐 이런 거를 좀 넣어드려요. 짬나무 또 빈병 폐지를 주고. 네, 거기다가 아. 이제 저희 집안일, 뭐 이유식까지 또 해주시니까. 네. 쉬시는 모습을 못 보아서 좀 죄송해요. 아니 그럼 친구분들이나 이렇게 주말에 좀 만나시고 그러시지 않으세요? 모임도 하셨으면 좋겠는데 거의 나가시지 않으시고 이제 나가셔봐야 뭐 시장 반찬 사러. 그분도 집안일 보는 거니까. 그렇게 사셔서 그게 친구가 되신 거지. 연세가 사람 만나는 지금 것보다.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 연세가. 그냥 그게 친구가 되신 거. 58. 아직 젊으시네. 되게 젊으시네. 네. 생각보다 젊으시네. 58? 네, 근데 저도 이제 다른 분들 보면은 58세 정도 되면은 되게 예쁘게 보이시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좀 고생을 어릴 때부터 많이 하셔서 그런지 좀 많이 나이가 있어 보이세요. 네. 연세보다는 좀 조금 들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응급실에 아까 좀 사연해 보니까 갑자기 이제 실려가셨다는 얘기인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쉬질 않으시니까 이제 작은 감기여도 좀 크게 오세요. 그렇죠. 아, 네, 그러다가 좀 면역력이 좀 약해지신 것 같거든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기침 콜록콜록 하시면서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응급실까지 모시고 가는 상황이. 기침이 엄치지를 않으니까. 네네네. 거의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이요? 거의 1년에 한 번씩 올해도 갔고 작년도 갔어요. 오. 어렸을 때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시집을 갔고 네. 또 남동생도 많이 컸을 텐데 이렇게 계속 엄마가 일을
실패한 뭐 네. 이유가 있나요? 아니 저희가 좀 양쪽으로 드리긴 해요. 거의 드리고 네. 카드 따로 비상용으로 드린 것도 있고. 어. 딸도 주고 남동생도 네, 용돈을 네. 드리는 거예요? 네. 네. 일을 안 하셔도 되는데. 뭐하는지 노시는 거야? 뭐하는지. 어디다가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반팔에 반바지에 네. 뭐 슬리퍼만 이렇게 신고 다니시는데 이렇게 꾸미시는데 쓰는 것도 아니고. 돈도 안 쓰시는데. 안 쓰시고 모아두시는 거죠 지금. 근데 이제 거기 그러니까. 일을 하시면서 돈을 많이 보시는 게 아니에요. 네. 아, 얼마 그래. 벌어요? 그거는 이제 어머니한테 한번 좀 여쭤보고. 아 단추 예. 좀.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마이크 대고 어머니. 어머니 너무 걱정하셔서 여기까지 이제 나오시게 됐는데 이렇게 나온 소감이 어떠세요? 내 마음적으로는 이게 안 나가고 싶은데 아 딸이 이런 사연을 보냈구나. 오죽하면 하는... 여기다 사연을 보냈겠어요 어머님이. 쉬시라고. 어머니 일에 대한 고집을 안 꺾으시니까 어머님이. 무슨 일을 정확히 하시는지 어머님이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단추 가시에다 끼어가지고요. 네. 도매로 이제 다 나가고 이래 하는데. 한 몇 개 정도 빼게요 어머니 하루 저녁에? 가시 긴 게 12개. 한 단 정도요. 한 시간에 한 단. 그럼 한 시간에 갖고 시간당 얼마? 하나 이거 끼 가시 하나에 하나 끼는데 예. 그게 130원, 190원. 아, 그럼 한 달에 얼마를 보세요? 한 달에 150? 이제 한 25만 원, 네. 한 25만 원 네. 만질 때도 있고요. 아, 열몇 시간을 일해갖고 조금 더 뛰면은 38만 원. 아니 그 어머니 날 새고 막 일하시고 그래서 25만 원에 38만 원 버시는 거예요? 네. 아니 그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어머니. 아, 일하는 시간에 비해서 25만 원, 38만 원 다른 일을 해보신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다른 일은요 돈이 하나에 양말 두짓 끼나 볼펜 끼는 거 그게 1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감질나서 양이 안 차요. 아니, 어머니 보수가 적은 건 사실이잖아요. 어머님이 생각해서. 네네. 일하는 거에 대해서. 몸이 조금 힘들어도 뭐 좀 뭐 식당 일이라는 거 이런 거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건 힘들어서 못 하시는 거예요? 식당 일은 아예 이제 못 해요. 이 식당 일을 하다가 이게 무릎이 깨져가지고. 물이 많이 차고 이랬었어요. 앉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는구나. 의자에 걸쳐 앉아서 이런 식으로. 아, 그러면 따님이 조금 어머니 모시고 여행도 좀 가고. 안 그래도 이제 모시고 가려고 해서 이제 엄마 이렇게 어디 좀 가자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거기는 얼마 드냐, 거기는 얼마 드냐. 그거 먼저 물어보죠. 그거부터 먼저 물어보시고 그러니까 공짜라고 그러지. 거는... 공짜라고 그러지. 그래서 공짜라고 해서 이제 보내드리려고 시어머니랑 이렇게 같이 여행도 좀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네. 결국엔 안 가셨어요. 끝끝내 안 가시고 겨우겨우 부탁해서 선제도에 이렇게 한번 당일치기로 갔다 온 적이 있어요. 당일치기로? 네. 아. 거기서도 이제 음식 준비하고 강아지도 같이 데리고 가서 강아지 뒷바라지도 해주고 아이고. 결국엔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총 얼마 들었냐고. 아이고. 그러니까 다음에는 안 갈 테니까 너네끼리 갔다 오라고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좀 답답하죠. 어머니 올여름에 딸이 가자고 그랬다며요. 시부모님이랑 제주도로. 네. 왜 거절하셨어요? 돈요. 거봐. 아니 제주도 정도 되면은 돈이 너무 많이 부서지잖아요. 예. 뭐 모텔도 얻어야 되고 예. 그거 저거 계산하다 보니까 무조건 아니 돈 지금 그런데 자식들이 같이 가자 그럴 때 엄마 우리 제주도 갈 거야 N분의 1로 엄마도 돼.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아니죠. 네네. 아니죠. 어머님 건강은 혹시 어떠세요? 되게 걱정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 아까 무릎 얘기도 하시고 보니까. 손도 손목도 안 좋으시고 손은 손목이 안 좋고 고혈압에 아이고. 고지혈증에 아이고. 당뇨에 아이고. 거기다가 이제 아이고. 지금 고관절까지 오셔가지고 아이고. 무릎도 이렇게 딱 보면 차이가 나요. 이렇게 아. 모양이 거기다가 이제 또 아플 때는 또 이제 병원 안 가고 또 일을 나가시는 거 보고 아유. 또 들키고 이러면 엄마 병원에 들어가는 돈 안 되실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면 누가 돈 대주라고 했냐고 이러면서 또 그 말이 서운하다 또 그러면서 뭐 이렇게 돈 주지 말라고 엄마 알아서 하겠다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그렇게 계속 어머니한테 하라고 하면 더 못해요. 모시고 가야 돼. 같이 하셔야 돼요. 병원에 사실은. 억지로라도 모시고 그러니까. 간 적 없어요? 억지로 모시고 간 적 있어요. 귀에 고막이 예. 약간 녹아서 고막이 녹으면 잘 안 들리고 이제 거의 없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종합병원에 좀 큰 병원에 모시고 가서 이제 검사를 받으려고 했는데 어디에서 침을 맞으면 뭐 물이 안 나오고 이제 낫는다고 얘기를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 예약 접수했던 거 다 취소하고 거기 가서 침 계속 맞으시는데 지금은 좀 약간 물이 안 나오시긴 하는데 그래도 기침하거나 이제 열이 나거나 뭐 이렇게 추우셔서 이렇게 감기 증상이 오면은 또 이제 여기서 고름이 약간 고름이 약간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름이 나오면 중이염이 되게 심하셔서 네, 네, 그러니까. 네. 어머니 귀 괜찮으세요 진짜로? 아니 아프고 뭐 이러고 안 들리거나 이런 건 없어요. 아니 고름이 가끔 나온다면서요. 근데 그 상태로 두면 계속 더 망가져서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아유 이제 뭐가 얼마나 살겠어요. 이제 뭐가 얼마나 살겠어요. 어머니 지금 연세가 아무것도 안 돼. 어머니 지금 100살 살아요. 100살. 아니 그렇긴 하는데 사람이 사람 운명이 알 수가 없잖아요. 예. 수술비가 얼마라고 들었어요? 한 200 정도 들 그러니까 어머니 예산을. 사실 귀 수술 좀 아프더라도 안 받는 이유가 돈 때문에 그래요? 사실. 아니 그것도 돈도 그렇고요. 예. 몸에 여태까지 칼을 안 댔어요. 그래서 칼 대면 이제 막 터질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예. 그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구나. 조금 더 살 거 못 살까 봐. 예? 아니, 조금 갑자기... 더 살까? 칼 대면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아니 어머니 아니, 이 귀는요 그럼... 생명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서 수술을 하시는 게 좀 나중에 이게 안 들리신다거나 네. 아, 지금 되게 불편하잖아요. 보청기가 얼마나 비싼데요 어머니.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려면 네. 지금 치료를 하셔서 네. 더 건강하게 많은 거 듣고 이렇게 보고하시는 게 맞지. 그 제가 가는 병원이 있거든요. 이쪽은 아예 없고 이쪽은 지금 반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침으로 맞고 그렇게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나섰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막 자녀분들이 용돈도 주고 하면서 이제 어머니 걱정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이제 이렇게 계속 일을 하셔야 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죠. 저는 가만히 있는 성격이 못 돼서 집에서도 텔레비 보면서 뜨개질이나 뭐 꽃 같은 거 가만히 안 있으시고 안 그러면 머릿속에서 막 잡생각이 나가지고 말을 닫게 돼요. 그 잡생각이나 네, 하면 뭐 어떤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형제들하고 너무 어렵게 살다 보니까 부모를 너무 일찍 잃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그렇게 무조건 손만 넘으면 일어나서 나가야 되고 불안한 거죠. 아, 네. 그렇죠. 일을 안 하면 불안한 네. 마음을 갖고 계시고 동생들도 그렇게 해서 학교 보내고 그렇게 컸어요. 그 나머지 더 하지 못해가지고 다 뿔뿔이 헤어져서 그렇게 그러면 친구분들 만나고 거죠. 가족들끼리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뭐 영화 보러 가고 이런 거 다 사치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저러셨어요, 어머니가? 저 어릴 때는 그러니까 기억이 많이 없는 게 어릴 때부터 뿔뿔이 흩어져서 그러니까 저도 부모님이랑 같이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식당계를 하시느라 힘드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양계장에서도 일을 하고 아, 본인도 일을 하고 네, 같이 일을 하다가 또 이제 고등학교 때는 공장도 다니면서 이렇게 따로 살았거든요. 다 동생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열심히 살았네요. 대학까지 가고 아, 예. 우리 딸 오늘 다른 가족들은 안 왔어요? 저희 남편이 남편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옆에서 계속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고민을? 네. 어떠세요? 이렇게 좀 이해해드리고 이렇게 좀 믿어드리고 이런 부분밖에 없어서 일단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아니 그 용돈 이렇게 뭐 드릴 때는 남편하고도 상의를 하고 같이 네, 이렇게 네. 드려요? 다 이해해주고 오히려 신용카드도 신용카드? 남편 거를? 수락을 해준 거죠 이렇게 신용카드를? 어머니 쓰라고 드리고 잘 쓰시라고 네. 어머니? 네. 저 서희! 어머님 잘 쓰고 있어요 신용카드? 생전 안 쓰신대요 저 못 써요 왜 안 쓰세요 어머니? 왜요? 아니 너무 고생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카드를 써요? 내 하고 싶은 거. 차라리 돈이 좀 편하죠. 그러면은 어머니 그러면 사이가 준 카드 한 번도 지금까지 안 써봤어요? 우리 강아지 대해서는 좀 썼어요. 강아지 사료 사는 거? 네 간식이고. 얼마 정도 썼어요 지금까지 보면? 그냥 두 마리 키우니까 한 달에 한 돈 10만 원. 어머니한테 쓰라고 드렸더니 걔한테 썼어요 왜? 참아. 참아 못하겠더라고. 신남 씨 말대로 현금으로 좀 드리면 현금 주면은 또 짱 박아놓고 쬐끔만 쓰고 그러지. 짱 박아놓고. 전문 용어죠 전문 용어. 어따 지금 짱 박아놓으셨구나 지금. 계속 모아두고 계신 거 아니면 뭐 딴 거 자식들 몰래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돈을 어디다 쓰는지 모르시고. 자식은 모르죠. 예. 엄마만은 혼자만 뭐... 아는 거죠. 아 그러니까 뭐 아니 그런 거는 몰라요. 아니 다단계 이런 거. 어떤 비장하기 막 요침대. 주인공분은 엄마
어머니의 어떤 점이 가장 답답하세요? 일을 안 하실 순 없지만 그래도 좀 쉬면서 뭐 아프면 병원도 가고 쉬는 날에도 뭐 지방에 계신 삼촌한테 거기 가서 또 김장 담가주고 아 형제분한테 하셔서 네 또 이삿짐 옮겨주고 올해 여름에도 더운데 아이고. 그래서 거의 자기만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생을 어머니는 남을 위해서 사신 것 같네요. 나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신 네. 기억이 없으시죠? 네, 맞아요. 근데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가지고. 어머니, 혹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네. 지금 매일 아침 일하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지금 행복하세요? 지금 행복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그죠? 네. 근데 왜 고집을 하세요? 자식들이 행복한 걸 바라시잖아요. 그렇죠. 첫째가 그거예요. 근데 행복을 느끼는 건 뭔가를 받을 때도 행복하지만 내가 뭔가를 남한테 줄 때도 행복을 그럼.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그 기회를 안 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 아니 누가 동사무소나 뭐 이런 데 공공기관 같은 데에서 모임이나 뭘 가르쳐주거나 이렇게 있죠, 개인 있죠, 교습이나 있죠. 뭐 사교댄스나 이런 걸 해준다는 얘기를 네. 듣고 좀 거기 가서 이렇게 시간 날 때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는 돈 든다고 아, 뭐 사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시간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고 하니까 어디 가셔서 사람들도 만나고 교류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료 뭐 해주는 강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안 가보셨어요? 사교댄스라든가 뭐 이런 그런데다가 시간을 소비할 수가 없어서 그럼 왜 시간을 소비한다고 생각하시죠 어머니? 어머니가 즐기신다고 생각하셔야죠. 글쎄 말이에요. 그러면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세요? 등에 쌓인 노래방에 네? 노래방. 노래방. 혼자? 아, 다행이다, 엄마. 노래방에 혼자 가신 거 아니죠? 있으신 게 다행이네. 저 혼자. 저 혼자. 와. 혼자, 혼자 노래방에 가세요? 소주 한 병 사가지고요. 아, 그러면 노래 뭐 부르세요? 소주 한 들키면서 뭐? 그냥 너무합니다도 하고, 갈색 추억도 하고. 갈색 추억. 이것저것. 어머니 노래 조금만 그러면 불러주실 수 있어요? 제가 갈색 추억 그 반주 좀 틀어드릴게요. 제가 음악에 리듬을 조금 타서 그렇게 하는데 은근히 자랑 또 하시네. 사위도 일어나요. 박자 맞춰야지. 자, 음악 주세요. 희미한 갈색 등불 아래 사늘이 식어 여기는 100점 만점 중에 몇 점? 아, 102점이죠. 와. 어머니 건강 위해서라도 일을 좀 줄이고 싶은 마음은 없으세요? 이제 앞으로 좀 줄여야죠. 줄이실 거예요? 줄이신다는데요? 지금 금방은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뭐 계획이 있으세요? 이게 금방은 이게 성격이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럼 조금씩 하나씩 다 바꿔보고 네. 엄마부터 변하셔야지 딸도 행복해지니까. 네. 그죠, 어머니? 따님은 이렇게 오늘처럼 어머니랑 이렇게 속 깊은 얘기 나눠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일을 하고 오면 엄마 힘들어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 위로를 받기 원하는 강하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가 선택한 거니까 그렇지, 책임지도 못할 거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엄마가 늘 해준 게 없어서 네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도 죄송하다고 뭘 해준 게 없냐고 하면서 이렇게 서로 늘 해준 게 없다고 서로 말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서로 눈물 흘리고 눈물 나거나 네. 근데 당신 말을 해준 항상 게 마음이 없다. 쓰리고 아파요.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딸이 예, 뭔가를 자꾸 조이면서 피지를 못하니까 이제 시작이지만 예. 저 따님이 어머니 들으시게 어머니 해주신 게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뭐 해주시는지 솔직히 여자 혼자 몸으로 그것도 이제 시골에서
아들, 딸 키우면서 밥 먹여주면서 학교도 다 거기까지 오게끔 이끌어주신 거에 대해서 그럼요. 그럼요. 저는 못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게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그리고 부모는 그 존재만으로도요. 저희는 그냥 많이 받은 거예요, 엄마. 네. 계속 이러고 거절하시고 안 받으시고 그러시고 그러시면 일만 하시고 그러시면 자식들의 나중에 인생에 짐이 생겨서 이 한이 생기는 거예요, 어머니. 자식들한테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한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전 열심히 한다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생각했는데도 두고두고 계속 생각나고 후회스러워요. 근데 오죽하면 더 하겠어요, 딸님은. 그러니까 어머님이 기회를 주셔야 돼요. 어머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을 좀 열어야죠. 누가요? 제가. 어떻게 해요? 아니 이제 애들 말에 이제 좀 따라준다는. 그럼요. 그럼 그 말을 한번 오늘 들어보시고 자 그동안 어머님께 해드리고 싶었던 거 또 어머님이 오늘 따른다고 좀 하셨으니까 쭉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 번씩 가족들이 어디 가자고 하면 여행이나 이렇게 한 번씩 가고 가족 사진도 가족 사진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족 사진도 좀 한 번씩 찍고 그 찍어야 돼. 그 찍어야 됩니다. 액자에 좀 넣어서 진열도 좀 하시고 가족 사진 엄마 빨리 찍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가족 사진 내가 찍어야 된다고 그렇게 매년 십몇 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돈으로 달라고 돈으로 달라고 우리 아버지랑 가족 사진이 없어요. 한번 멀리서 찍은 것밖에. 그래서 영천 사진 할 때도 사진이 없어가지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어머니 가족 사진 찍으셔야 돼. 오늘은 못해줘서 미안하다는 말 말고 딸은 엄마한테 어떤 존재인지. 항상 우리 딸은 엄마가 보듬 안아주기를 그거를 많이 원하는 것 같은데 엄마가 일부러 피했어. 왜냐하면은 더 어리광을 부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마음속으로는 항상 우리 딸 일 잘 갔다 와서 힘들었지 이 마음은 항상 마음으로 읽었어. 그러니까 엄마 걱정 너무 하지 말고 엄마도 앞으로 많이 고칠 거니까 살아야 돼. 사랑한다고 되고. 한번 해요 엄마. 사랑한다. 우리 딸 엄마 진짜 진짜 사랑해. 진짜 이쁘다. 그래요. 자 우리 김성경 씨부터. 어머니도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뭐 바뀌시겠다고 하셨고 여유를 갖고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좀 변할 수 있는 차근차근히 이렇게 기다리시면 두 분 앞으로 행복할 일만 남으셨겠네요. 저는 고민이 아니라고 고민이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좀 나아질 것 같기도 해서 고민이 아니라고. 고민이 아니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따님의 고민이 고민이라고 생각되신 분들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사이돌이 어머니께 한마디 할까요? 뭐 저희가 결혼식 때 말씀드렸듯이 남은 평생은 이제 저희가 베풀어 가야 될 그런 부분이니까 그냥 뭐 부담 없이 계속 뭐 원하는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건강하시고요. 한번 안아드리세요. 한번 안아드려. 안아드리세요. 네. 네. 어머니 사랑합니다 하고. 우리 사랑해요 네. 저도. 그 뽀뽀 한번 해드리세요 볼에다가. 아유, 그게... 괜찮아 뭐 어때. 그래. 했으니까 받는 것도 조금씩 연습해봐요. 조금씩. 네. 예. 자 과연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는지 자 결과 보여주세요. 자 나도 느끼고 싶다가 131표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37표. 87. 147. 행복한 시어드님. 자 이렇게 해서 나도 느끼고 싶다가 오늘의 우승을 차지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